네, 8월 14일 아침에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본문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기대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공동체가 지켜야 될이 법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체벌에 대해서, 또 경제 활동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또 불의한 일과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권면을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규례를 이제 나열한 책입니다. 먼 훗날 이것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사는 율법이라는 체계가 됩니다. 해서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은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바뀌면서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본래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글자와 형벌만이 남은, 껍데기와 외형만 남은 이른바 악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상적인 국가에는요, 법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뭐 법률에 관한 상세한 지식을 알지 못한다 해도 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이 도덕적인 규범 중에 사회가 정한 중요한 것만을 이 법이라는 테두리에 넣어서 강제력을 부과하고, 또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흔히 우리가 법 없이도 산다라는 말이 있죠. 강제력이 없이도 누군가가 정상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약속한 최소한의 그 이상을 실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강력한 법의 제재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법이라는 것의 위력이 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 법에 대한 나름의 기대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 이 사회가 약속한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다면 법이 대신해서 그를 벌주고 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되돌려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법을 바라보는 이러한 기대가 혹시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한해한해 세상을 살아갈수록 이러한 기대감은 나만의 착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중심을 지켜야 하는 이 법이 빈부의 격차와 또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 약자에게는 더욱 촘촘한 기준이 강제되고, 강자에게는 모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줍니다.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이 법이 외려 사회적 강자들의 도구가 되어서 또 다른 부조리와 불합리를 야기시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최소한에 대한 기대가 무참히 사라집니다. 공정과 정의라는 것 말이죠.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지키길 바라시는 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공정한 기준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서로의 인격이 존중받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명기의 주된 내용이 백성들이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백성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명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깨닫고 세우는 책입니다.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 가나안에서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세한 규칙을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법도를 통해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한 사람, 법을 어긴 사람이 형벌이 실행되는 어떤 통쾌한 복수를 기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법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해야 합니다. 먼 훗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자가 이 세상을 뒤집고 혁명을 일으킬 군주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모세 시절부터 흘러내려왔던 이 율법이 얼마나 잘못 실행되고 있는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기득권층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힘없고 백없는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잔인하게 적용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율법,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평등과 존중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는요, 이 독생자의 대속하심 끝에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대하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켜지겠지 하면서 거는 기대, 그런 기대가 짧은 하루 사이에 얼마나 또 처참히 무너지는지 또한 경험합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죠. 묻지마 칼부림이라든지 뭐 뺑소니 사건들, 또 각종 비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최소한의 도덕조차 지켜지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법으로 그들이 응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 법의 불평등을 보면서 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렇게 점점 삶의 어떤 희망들은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있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도덕의 가치보다 더욱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이 땅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 흘러감이 이 세상의 법과 제도를 물들이고 변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무너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통쾌하게 응징당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그 은혜를 입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당신의 공의와 평등과 존중을 구현해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